남은 두 명의 아이랜더 중 마지막 열 번째 생존자를 발표합니다. 마지막 생존자는 글로벌 투표 828,473표를 받아 11명 중 10등을 기록해 생존했습니다. 진짜 못 보겠다. 글로벌 투표 10등을 기록한 마지막 10번째 생존자입니다. 아, 못 보겠어. 마지막 생존자. 다니엘.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11등 아이랜더 타키는 최종 탈락입니다. 생존자 다니엘은 소감을 말하세요. 저의 목표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뭔가 저도 많이 아쉬웠고 제가 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무대에서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계속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 진짜 열심히 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열심히 해. 우지영키 스케치 이거. 제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제 때문에 권우 형이 떨어지고 제가 또 이번에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너무 아쉽고요. 아직 저는 이 금을 포기하지 말고 또 별도사님한테 받았던 피드백도 잘 이해도 하고 연습하고 다음 기회에서는 진짜 하고 싶고 정말 감사합니다. 타키군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락킹하는 영상 보내줘서 그걸 봤을 때 생각이 나요. 일단 너무 귀여웠고 와, 이 친구는 정말 재능이 있다. 이 친구를 꼭 내 손으로 좀 그 꿈을 이루실 수 있게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일랜드에 참가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좀 더 재능을 갈고 닦을 시간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일랜드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경쟁하면서 배우는 게 과연 맞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볼 땐 저희 프로듀서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뭔가 귀엽고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무대에 올라가니까 뭔가 그 가지고 있어 보이는 걸 잘 못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다키 군이 꿈을 버리지만 않으면 최선을 다해주면 타키군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너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